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볼보 XC60 D3 1세대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35,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란 루프랙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컨디션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사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는 교체 예정이고요. 2.6이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대문 코 보이지 않습니다. 리얼 휠 컨디션 생활 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6.38로 네, 80% 이상 남았고요. 후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 내부 코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5,69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음성인식 이용도 가능하시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A필러 쪽 후측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이건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다음 반대쪽 타이어 교체 예정입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볼보 XC60 D3 1세대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